세종 공주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음 달 8일부터 세종과 공주를 운행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신도시의 정부청사와 호수공원, 대통령 기록관 등 새로운 관광자원과 이웃 공주시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또 외부의 관광객도 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시티투어는 두 도시가 관광자원을 공동 발굴 활용하여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에 우리 시와 공주시가 공동으로 신청한 시티투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공주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연구, 위탁사업자 공모 선정, 시티투어 코스 확정, 또 투어버스의 외부 디자인 등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고 4월 7일에 호수공원에서 개통식을 갖고 4월 8일, 그 다음 날인 4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공주시티투어 사업은 우리 시의 정부청사 일원의 신도심 관광자원과 공주시의 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엮어서 현재와 과거의 시간여행을 테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8억 7,900만 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국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또 세종시와 공주시 이 두 도시가 각각 5:5의 비율로 참여하게 됩니다. 운행 코스는 세종시 구간은 조치원역을 출발점으로 해서 고담동 싱싱장터, 또 호수공원의 국가 국립세종도서관과 대통령 기록관, 그리고 조세박물관, 산림박물관을 경유하게 되고 공주시 구간은 석장리박물관, 동산성, 송산립고분군, 공주역을 운행하게 됩니다. 버스가 일정한 간격으로 정류장을 운행하는 순환형 방식으로 여행객이 자유롭게 관광을 한 후에 다음 버스를 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일정에 쫓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 우선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기점인 조치원역과 공주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하루 7차례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은 5,000원이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단체 20인 이상 단체와 또 경영 우대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3,000원으로 티켓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루 동안 자유롭게 승하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업이 관광자원의 접근성 개선과 이동 편의 증진, 관광객 유치, 관광사업 활성화, 그리고 우리 세종시와 공주시 간의 관광자원 공동 활용 및 지역 상생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세종시를 운행하는 세종시티투어도 운영하고 이 사업과 연계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신도시 세종시와 백제 역사문화도시 공주시가 함께 도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